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FOMC 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더불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뭐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수급이지만 일단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좀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 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동안에 시장의 하락폭을 키워나갔던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세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,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역시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과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시가총액이 좀 바뀐 순위가 바뀌는 흐름들까지도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돌아온 모습들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현재 구간에서 선물 기준에서의 반등세가 좀 갭 메우는 자리까지 317포인트 전후까지 좀 이어졌다가 살짝 좀 눌림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지금 V자 반등을 좀 노려보시기보다는 좀 박스권으로 저점을 좀 다져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당분간 시장이 좀 박스권을 좀 잡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내일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더 좀 빠르게 좀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길게 흘러갈 것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 애플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전망 가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이번 주 시장 바닥 확인을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중에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인 청담 글로벌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중국 소비주들은 전일 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글로벌 뷰티 플랫폼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이 거래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강세 흐름에서도 쉬어가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앞으로 있을 중국의 광분제에 따른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높이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10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와서 장기 이평선이 돌파된 상황이고요. 지금 최근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도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면서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상승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서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